네, 2022 평창 평화 포럼이 진행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최혜미 총괄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이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았었을 것 같고요. 준비 과정이 좀 어땠나요? 저희가 초창기에 계획을 할 때는 혹시라도 좀 이 코로나 단계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격상되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세션들, 그리고 초청한 연사님들, 또 논의하는 그 논의의 주제들이 좀 적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온라인을 확대하는 계획을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5개의 채널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션들을 유튜브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어저께 개회식 같은 경우는 뷰수가 토탈에서 한 3천, 4천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회식이나 기조연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세션도 저희가 한 개 채널이 아니라 다섯 개 채널을 열고 동시 세션, 전체 세션을 모두 다 다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 행사를 잘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평화 포럼이 끝나고 진짜 1년 내내 이걸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방역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 포럼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의 시작점 2월이었으니까 작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제 행사를 했고, 정말 그때 저희들끼리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마지막 행사였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단계가 시작이 더 높아가면서, 저희는 사실 작년에 끝났을 때는 내년 행사 때는 코로나가 끝났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8월, 9월, 10월에 가면서 준비 과정 속에서 이 행사를 전면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가, 하이브리드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취소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정말 플랜 B, C, D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짰고, 2중, 3중 방역, 거의 틈새 없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워낙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방역에 정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 했는데, 여기 오면서 뭐 하루에 10번 이상 열을 체크하고 뭐 손 소독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저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방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 고민의 그 결과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포럼을 둘러보면서 이 다섯 개의 큰 주제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세션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정말 다양한 주제, 구체적인 주제, 또 필요한 주제들이 많이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림픽 유산의 평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하나의 핵심 아젠다로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을 경제랑은 또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경제의 발전, 이런 부분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경제라는 아젠다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DMZ 평화지대라는 것을 조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강원도와 또 이제 평창에서 나아가서 이뤄내는 많은 것들이 더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DMZ 평화지대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가 생각이 없는데 UN.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시민사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세계 평화 운동들과 발맞춰가기 위해서 UN SDG의 16번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들을 평화와 연결시키는, UN SDG와 평화를 연결시켜서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을 또 핵심 아젠다로 선정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3주년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3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점에 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동계 스포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또 특별 의제로 다룸으로 해서 좀 더 스포츠 분야를 강화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3회째 된 아기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몸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행사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내실 있고 성숙한 행사로 이제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cuse me.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기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기사 작성을 하고 계시는 외국분이 계셔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인사는 드려봤거든요. 네. 한국말을 하실 수 있어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가 러시아 기자예요. 그 러시아 시구드냐라는 뉴스 통신사가 있는데 그 통신사의 서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기자분이신데 서울 특파원으로 네네. 그리고 이 평화 포럼을 위해서 오신 거네요. 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러시아 기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한국어를 좀 그 공부했고 그 러시아에서 그 사실 국제 관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한국 뭐 문화 역사 네, 한국에 네, 대해서 네, 정치 또... 경제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평화 포럼에 딱 적합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기사도 작성하셔야 되고 해서 이렇게 포럼을 네. 쭉 둘러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건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포럼을 재미있게 보셨어요? 사실 네네. 저는 쭉 봤는데. 물론 의미 있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지만 재미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재미는 그 단어는 네. 좀 그 러시아 말로는 그 그냥 재미만 아니고 관심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네 그렇죠. 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네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공식적인 행사인데 우리 그 방역을 그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복을 입은 사람들이 네, 저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좀 방역을 워낙 철저히 네네. 하시다 보니까 방역복을 입고 계속 수시로 네네, 돌아다니시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이 좀 재밌게 보이셨고 네. 이 포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중요하고 저도 와 있으니까 관심사가 있어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네. 철도 협력이에요. 철도 협력. 네. 왜냐하면 남북 철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네, 11 횡단 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곳 외에도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있잖아요. 그 백신을 이미 강원도 춘천시에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을 위해서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중동이나 다른 지역을 위한 생산하는 곳인데 춘천이 강원도 원래 북한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북한도 백신 모두 다 접종을 맞아야 네.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여쭤보고 어떤 생각을 좀 현지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어로 네네.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기사를 작성해서 그러면 러시아 신문사로 네네. 언론사로 보내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지금 아까 했던
인터뷰 중에 네. 그 남북 철도 네, 철도 협력에 네.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점심은 드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우선 기사를 끝내고 끝내고 안 후에 네. 그 점심 먹어요.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점심이 황태자국과 비빔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비빔밥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사실 오늘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얼른 기사 작성하시고 네. 또 비빔밥도 맛있게 드시고 네, 끝까지 일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러시아어로 스바시바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스바시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 행사장 들어오는 입구 쪽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방역이 일단 시작이 되는데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일단 참가자분들이 오시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QR코드를 인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 체온을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손소독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입장을 할 때마다 이걸 하더라고요. 네, 방역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잘 지켜주고 계신가요? 네, 다 잘 지키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혼잡할 때는 약간 어긋난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네. 아니 좀 이 스텝으로 방역 스텝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그렇게 힘든 점은 딱히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살짝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행사가 하루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방역하는 일이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시더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